잠깐만. 왜? 꺼져! 수라라 꺼졌고 챔 대주업 리스나 바포맷 효과 아제라고 CPU 그냥 와서서 얘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아, 오케이. 과탈 초과. 리스나. 과탈 버리고. 리스나, 설치하고. 히메라 퓨전. 바포맷. 우주로 보내는 거는 포르스 봐라 어차피 있어도 쓸모가 없으니 해놓고 엔드 히메라 와 나이스 디베스타 반제보 스네이크 아이 유지해서 과틀 나도 효과를 좀 씁시다 우유 효과 가드라고 다시 기표 호 아, 잔디깎이다. 일단은 통과. 뭐 있냐? 여러 가지 섞여 있네요. 키메라. 일단은 막을 건 좀 막읍시다. 막으래도 막아야지. 기록 칼로스. 치를 하는데 서치를 하는데 막아야 하나? 이게 맞는 것 같다. 가교를 씁니다. 뭐가 있어요. 아마 근데 호루스 섞여있던거 보니까 호루스 필드 같은데? 포트라고 맞네 호루스 필드 링크 리틀 라이트 치우려고 한다 결계상을 치우려고 한다 일단은 키퓨 하나 더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카메라에 체인 바포메트랑 같이 납니다 바포메트 그래 일단은 페이지워크 서치하고 빵 와 그러니까 미리 소환은 해놔야 돼 미리 소환은 해놔야 뭐가 되든가 말든가 하는데 지금 뮤지에 미칸코도 있어가지고 뭐 오만 거 할 건데 지금 하필이면은 이렇게 같이 있어 리틀라이트는 직공을 못하는 거예요 배틀은 가능합니다
그리고 저거는 저거는 지금 뭐라 해야 되지? 저거 되는 일도 아니고. 내가 뭐 했지? 3300 얘가 이거 치고 돌아왔어. 환상마조 효과죠. 환상마조 효과죠. 나도 까먹는 그거. 왕관도 문제인데. 왕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. 리틀라이트 돌아올 곳이 없어, 씨. 리틀라이트는 돌아올 곳을 잃었습니다. 어, 이러면 할 만한가? 이러면 왜 할 만한 것 같지? 잠깐만요. 얘네 중에 분명히. 아, 근데. 왕의 간을 치워야 돼. 뭐가 됐든 왕의 간은 치워야 돼요. 왕의 간 안 치우면 내가 지금 이도저도 안 돼. 아, 일단은 잠깐만요. 얘네가 보자. 얘가 필드 묘지 하나 보내는 거, 얘가 드로우하는 거, 얘가 뭐지? 얘가 패로 넣는 거 상관없고. 이거랑 요거 치워야겠네. 럭키. 아, 일단은 왕의 간만 일단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. 문제는 얘인데. 문제는 임만데. 잠깐만요. 이거 동시 파괴면 어떻게 되지? 이렇게 하겠다. 오! 왕의 간 치웠어. 다섯 장 들어간다. 키메라 표정 말고 키메라. 안상마수 키메라 배틀. 잠깐만, 왜? 아, 맞다. 원래 있지, 맞다. 아, 깜빡했다. 씨발. 아, 왜 데미지 안 들어가나 깜빡했다. 원래도 영, 기본 0이 있어. 아, 그거 무효해야 됐지, 맞다. 와, 순간 딜 안 들어가고 뭐 때문인지 잠깐 생각했네.